장애인분들에게 전동 휠체어는 발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거동에 큰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는 이런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 5곳을 지정 운영해 상시 수리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최근 2년간 강서구에서 지정한 수리센터에서 수리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는 1,200여 개에 달합니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직접 센터에 수리 신청하면 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가 지원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해야 할 보조기기가 밀려 있으면 저희도 시간에 쫓겨서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교체도 가능한데 별도의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운행 중 휠체어가 고장날 때 수리기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